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듯이 핸드건 하나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좀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점이 뭐 좋았고 또 단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될까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드릴 바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조금 외형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VFC 글록 17 젠5 모델이에요. 젠5 모델이고 제가 제 블로그 유튜버를 보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IPSC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액션 에어 과정을 이 핸드건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지금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은 조금 여러가지 이런 것들 외형이 많이 바뀌었죠. 순정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고 뭐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 총의 히스토리는 제가 2019년 대만 MOA 그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VFC 매장에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VFC 펜타곤 서비스 센터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제가 사용한 건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정확하게 1년은 아니지만 거의 딱 1년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2019년 12월 첫 주에 구매를 했고 지금 벌써 12월 첫 주가 지났죠. 예, 했는데 아웃바렐은 지금 세라코트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컬러 파트는 요 파란 색깔, 그리고 사이트 같은 경우는 리어 사이트는 순정 상태 그대로 쓰고 있고요. 프론트 사이트는 이렇게 광섬유 형태로 되는 거를 바꿨습니다. 바꿨고 기본적으로 여기 스티플링 요 물결무늬 스티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하부는 이 부분을 제가 드라멜로 갈아냈어요. 이 부분을 갈아내서 왜 갈아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손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게 일자로 돼 있을 때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조금 갈아냈고 또 이 아랫부분도 이렇게 조금 더 갈아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약간 굴곡이 져 있죠. 굴곡이 져 있는 게 갈아낸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핸드건을 파지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닿이게끔 되어 있는데, 보통은 파지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파지를 하는데 요 부분이 닿이는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커스텀을 한 모델이고요. 그거 외에 기본적으로 나머지들은 지금은 다 순정입니다. 순정이고 여기에 이제 제 이름 각인 이쪽에 IPSC 코리아 요 세라코트 위쪽에 DV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은 저희 같이 제가 IPSC를 수료한 10차수 멤버인 그 GBLS의 최대진 부사장님이 10차수 멤버들한테 다 이렇게 선물로 해주셨어요. 각자 본인들 총에. 예. 그렇게 했고 실제로 탄창은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개, 총 세 개의 탄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VFC 순정 탄창이고 세 개의 탄창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탄창이 한동안 구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지금 새 탄창 두 개를 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고, 새 탄창 두 개. 이거 사용 빈도가 많다 보니까 탄창 파손이 많이 일어나서 새 탄창도 두 개 스페어를 갖고 있고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순정 상태로 돌아가 있습니다. 예,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약 1년 정도 사용을 했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외형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를 하면은 될 것 같고요. 1년 정도 어느 정도 사용했냐, 1년을 갖고 있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갖고 있는 동안에 이 총을 어느 정도 사용을 했냐가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비비탄은 어느 정도 사용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제가 예상하건대 추정하건대 대략 한 5,000발 기준으로 5봉지 이상은 쓴 것 같습니다. IPSC 이 교육을 받으면서 쓴 게 아마 비비탄 한 2봉지 연습하고 2봉지 이상 썼고, 개인적으로 게임에도 조금씩 사용을 했고 개인적인 연습을 할 때도 많이 썼기 때문에 한 5봉지 이상은 쓰지 않았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2만 발, 2만 5천 발, 3만 발 되려나?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용도 많이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샀을 때 보면은 이렇게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지금이랑 신품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이 총의 제가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제가 대만에서 구입한 금액 자체가 저렴하다 보니까 가격 대비
그 성능비는 좀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국내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조금 그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슈팅용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용이라든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증이라고 하긴 뭘거 소장용으로 구매를 하셨을 때 괜찮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정식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거의 실제 글록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정 상태에서 뭐 W이나 KJ웍스나 마루이나 VFC 또 그거 외에 뭐 여러 가지 글록들이 나온 회사들이 있겠지만 순정 상태에서 외형이라든지 작동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내구성이라든지를 다 따져봤을 때 제일 괜찮은 제품이 바로 이 VFC 글록 17 젠 5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그 VFC 글록들은 제가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깨끗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글록을 한 자루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아이고 이 VFC 글록 17 젠 5를 적극적으로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제 주변에 드렸고, 근데 이게 호불호가 있다 보니까 뭐 W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W를 구매를 해도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VFC 글록에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작동성은 솔직히 마루이 글록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뭐 작동성 부분까지도 뭐 평균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월등히 좋다는 거죠. 근데 마루이는 또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리고 마루이 순정일 때는 플라스틱 슬라이드라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1년 정도 사용을 하면서 파손은 딱한번 됐어요. 파손은 딱한번 됐는데 어디가 파손됐냐? 바로 아이고. 밸브 노트 요 부분 있죠. 여기 튀어나오는 이 부분. 예. 이 부분 지금 요 하얀 부분. 이 부분이 요 하얀 부분 이 부분이 제가 한번 파손이 됐습니다. 한번 파손이 됐고 그래서 그 부품을 구매를 했죠. 구매를 해서 교체를 했고요. 교체를 했고 지금 제가 혹시나 싶어서 요 부품입니다. 요 부품 열어볼게요. 이 부품을 스페어로 두 개를 더 구매를 했어요. 실제로 많이 부서진다고 해요. 요 부품입니다. 요 부품을 제가 스페어로 두개더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저는 건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거 요런 식으로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 요 가격은 9,000원. 네. 9,000원이고 글록 18, 17 노커 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호환이 됩니다. 이 제품.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은 이제 두 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를 썼고 두 개가 더 남아 있고 나머지는 뭐 크게 나머지는 부서진 적 없어요. 또 쓰다가 부서질지는 모르겠는데 부서진 적은 없고 그거 외에 부서진 적은 없습니다. 예, 거의 쟤는 익가스를 썼습니다. 익가스를 썼어요. 여름에도 익가스 썼습니다. 좀 세긴 한데 슈팅용으로 쓰다 보니까 무조건 익가스를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내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익가스를 써서 또 이렇게 노커락 외에는 부서지는 게 없다라는 걸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순정 상태로 쓰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튜닝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뭐 소개를 시키면은 이야기를 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순정 상태인데 튜닝 부품은 다 지인을 드렸어요. 지인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팔기도 그랬고 다 드렸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 제가 튜닝을 했을 때는 바로 이 논틸팅 아웃바렐을 장착을 했고 크레이젯 이너바렐 메이플리프 MR 호법을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하고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확실히 집탄이 순정에 비해서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실제로 제가 뭐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너바렐 호복 고무 교체에도 중요하지만 제일 효과를 본 거는 바로 논틸팅 아웃바렐을 장착을 하고 순정 상태에 그대로 장착을 했을 때 집탄이 상당히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지젯 이너바렐이나 메이플리프 호복 고무를 교체를 했을 때도 조금 더 추가는 됐지만 뭐 그렇게 가격에 비해서 확 올라갔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논틸팅 아웃바렐을 장착을 했을 때의 집탄 상승 효과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그 점은 혹시나 집탄을 좀 높이기 위해서 튜닝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논틸팅 아웃바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린 이유가 논틸팅 아웃바렐을 장착을 하면은 슬라이드 움직이는 거나 이런 아웃바렐이 틸팅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리얼리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여기 사용하면서 제가 그 다음 튜닝했던 게 바로 이 리턴 스프링입니다. 리턴 스프링. 리턴 스프링이 슬라이드 리턴 스프링이 처음 출시했을 때는 옵션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젠5용이. 그러다가 요 그 프로암 증가하는 회사에서 이 스틸 버전이 나왔는데 요거를 장착을 해서 잠깐 쓰다가 다뤄 빼버렸어요. 빼버린 이유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쓰면은 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네요. 저는 이거 쓰고 호흡이 잘 안 걸렸어요. 호흡이 잘 안 걸리다 보니까 뺐습니다. 이유가 모르겠어요. 일단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원인을 못 찾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요 호흡이 걸리는 이 부분이 자꾸 이 잘 안 걸려서 그렇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VFC 글록 17 젠5는 요 앞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에 렌치를 넣고 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호흡을 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요런 식으로 호흡을 걸 수 있는 방식인데 이게 아마 여기에 이렇게 딱 체결이 되면서 이걸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얘도 요런 식으로 밖에서 호흡을 이런 식으로 걸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번 호흡을 걸려놓으면 요런 나사식은 잘 안 풀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얘를 장착을 했을 때 이 아랫부분에 이 홈이 자꾸 이탈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호흡이 자꾸 풀리는 증상. 이거 상당히 짜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호흡을 걸었는데 호흡이 안 걸리는 증상. 얘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제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저보고 조립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조립 다시 해봐라 했는데 마찬가지로 조립을 똑바로 하고 나서 다시 장착을 하면은 처음에는 좀 되는 듯 하다가 또 쓰다 보면 자꾸 호흡이 풀린다든지 호흡이 잘 안 걸리는 증상이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슈팅용으로 쓰는 이 에어소프트 거는 솔직히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이 신뢰가 중요한데 자꾸 이게 뭐 자꾸 호흡이 잘 안 걸리고 막 이러니까 좀 짜증나죠. 지금 다시 한번 꺼볼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요 홈을 딱 맞춰볼게요. 여기 이렇게 예, 지금 이런 식으로 홈에 딸깍하고 딱 걸렸습니다. 걸리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딱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요걸 돌려가지고 호흡을 걸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걸리는데 지금 또 호흡은 잘 걸려 있긴 한데 짜증나. 이렇게 돌리다 보면 호흡이 걸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호흡이 아무튼 뭐 계속 이 풀리는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많이 풀렸습니다. 풀렸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사자마자 한 보름 정도 테스트 한다고 막 썼는데 이 짜증나는 거예요. 호흡이 자꾸 풀리고 호흡도 제대로 안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뺐죠. 빼고 다시 원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튜닝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스틸 아웃 그 리턴 스프링은 개인적으로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추천 안 하고 싶어요. 저는 다시 원래대로 순정 상태에 있는 제품을 갖다 꼽았지만 저거는 솔직히 가격에 비해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왜 튜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면은 뭐 다행인데 뭐 다른 분들도 뭐 잘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다행이겠지만 뭐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놓고 다시 그냥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했고 이게 130% 스틸 리코일 로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이니까 뭐 새끼 조립 못 해놓고 안 된다고 뭐 얘기한다 라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제 손을 탓해야죠. 어쨌든 아무튼 저는 저거 추천 안 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순정 상태로 다 돼 있고 기본적으로 튜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논틸팅 아웃바렐 정도만 튜닝을 해도 상당히 괜찮은 집탄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KJ옥스 같은 경우는 피막이 상당히 약해요. 그리고 WU도 마찬가지예요. WU도 피막이 상당히 약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피막이 강한 편이에요. 실제로 쓰더라도 강한 편이고 마루이는 뭐 플라스틱이라서 까베로 제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막도 상당히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외형 생김새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저는
1년 정도 사용하면서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1년 정도 사용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순정 상태에서 아주 괜찮은 집탄과 괜찮은 내구성, 그리고 이 라이센스를 받아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 마찬가지로 글록을 한자로 구매를 하려고 생각이 있으신 분은 그 이 아재TV를 믿고 VFC의 글록 17 젠 5 정도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물어보세요. VFC 글록 사려고 하는데 젠5를 사야 되냐 젠4를 사야 되냐 라고 얘기는 하세요. 근데 제가 여기 젠5가 출시했을 당시에는 실제로 튜닝 옵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젠4용 튜닝 옵션들이 많았고 젠5용 튜닝 옵션들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튜닝 옵션들이 제법 나와 있는 상태고, 뭐 사실 이거 튜닝 할 게 별로 없어요. VFC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챔버 시스템 자체가, VFC 챔버는 이렇게 D자로 감싸는 방식이거든요. D자로 감싸는 방식이라서 호복고무도 일정하게 눌러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복고무라든지 아니면 챔버라든지 이너바렐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체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아웃바렐의 논틸팅 아웃바렐 정도가 상당히 집탄을 상승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앞에 소음기를 달 수 있는 나사산 방식이고 칼라파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소음기용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뭐 그 디자인 차이가 있죠. 요 앞에 이게 일자 방식, 요게 손 마디마디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옛날에 젠4용이나 그 이전 모델들은 이렇게 손 마디마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젠5로 나오면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일자 형태로 바뀌었어요. 일자 형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VFC 글록 17 젠5 1년 정도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두서없이 뭐 좀 보면은 두서 있게 설명을 드리면 참 좋은데 두서 없이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가 여러 좀 오랫동안 사용한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제품들이 있으면은 한번 다시 리뷰의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